엑소곤이라는 매트로 쓰시면은 자유랑 엑소곤이 바꿔야되는데 저쪽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참 무슨 사람들 와요. 그렇게 위치에 내려서 소리를 못 듣습니다. 그 길이를 수정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길이가 수정이 되겠죠. 코바로 왔는데 코바는 뭐 역시나 코바는 일반 유저들은 볼 게 없다. 그냥 뭐 교양 파악 정도만 할 수 있다. 뭐 그러긴 한데요. 우선 뭐 캠퍼더 쪽은 캠퍼더 쪽은 어쨌건 뭐 4K 캠이 있는데 특히 할 만한 핸드캠이나 방송용은 또 우리가 뭐 볼 필요는 없으니까. 우리는 방송국이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특이 할 만한 점은 1인 미디어 센터? 이런 미디어 보였더라? 1인 미디어 관련된 장비들이 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고요. 뭐 저도 이거 사서 하고 있는데 사실의 정보는 많이 넘쳐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큰 그 임팩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. 1인 미디어 그거라고 해놨는데 장비는 특히 뭐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일반 전혀 이쪽 계통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이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낯설지가 않습니다. 제가 궁금했던 건 사실 어도비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어도비는 참가를 안 해가지고 사실 이 화면이 동영상 만드신 분들 아시겠지만
이게 코덱에 따라서 화질이라든가 용량 차이가 좀 나잖아요. 그래서 H.264를 쓰고 있는데 265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그거를 한번 궁금해서거든요. 그런 거는 뭐 그러니까 코덱에 대해서는 딱히 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 코덱이라든가 색보정이라든가 뭐 인코딩 관련된 거는 턴키 시스템에서 클라우드나 뭐 스토리지나 그런 거 전부 다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도 힘들죠. 그러니까 무슨 영상 회사라든가 그런 데 다니지 않는 이상은.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다면 뭐 NLE 프로그램 프리미어에 관련된 코덱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 접근하기 쉽거든요. 근데 그런 쪽이 좀 아쉽고 뭐 어쨌건 코바가 일반인 대상은 아니니까 뭐 그건 이해는 하고 해가지고 정보를 얻고 싶었는데 보는 게 좀 아쉬웠고요. 기타 뭐 약간 항상 볼 건 없다고 얘기했어요. 그래도 한 번은 와봐서 한 번은 와볼 만은 하지 않나 그래도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래도 업계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예전에 한 연락 끊겼던 뵙지 못했던 한 7, 8년 전에 같이 일을 했던 팀장님을 같이 보고 그냥 재밌었습니다. 오늘 어쨌건 후바 제가 이거 스케치 영상을 어떻게 편집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재밌는 외근이었습니다. 바이바이.